자, 가보면 켈마이스 남자. 오, 아스카리아 손님들이냐. 흥, 이제 가면을 벗겨주지. 자, 진실의 수정이다. 크, 진실의 수정 어디서 구했지? 우리의 정체를 알아내다니, 크크크. 자, 이렇게 사실은 괴물이었죠? 악마들. 자, 즈가룸과 저우누스. 자, 딱 파이가 생각한 게 정확히 예측이 정확했죠? 자, 니놈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흐, 어리석은 인간들. 살기 싫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자, 아무튼 요렇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 보면 저우누스 레벨 7에 HP가 480, 자, 즈가룸 레벨 7에 HP가 280, 뭐 요런 녀석들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잠깐만요.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자, 아무튼 다시 가봅시다. 네, 아, 즈가룸의 이름을 거꾸로, 아, 그렇죠. 네, 저도 그거 몰랐었는데 방송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거꾸로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아무튼 빠져서, 자, 라이팅 에로우. 자, 일단 저 즈가룸이란 녀석이 좀 마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을 먼저 없애버립시다. 한 명만 잡는 게 아무래도 요럴 땐 유리하죠. 자, 좋아. 일단 한 방은 들어갔고. 자, 빠져서 라이트닝 에로우. 자, 라이트닝 에로우. 자, 요 녀석만 좀 잡아주면은 앞으로 좀 편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스카리안 좀 버티고. 자, 회복을 괜히 했네. 자, 때리고, 아이고. 자, 반격 맞았네요. 자, 라이트닝 에로우 실패. 자, 이렇게 굉장히 큰 마법을 쓸 때 미스가 나면은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거 왠지 망필인데. 자, 일단 도망가자. 자, 이거 왠지 망할 것 같다. 자, 일단 플레잉 아머. 자, 나중에 맞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플레잉 아머를 좀 걸어놓고. 자, 좋아. 자, 요 상태로 일단 붙어서. 자, 라이트닝 에로. 아, 이런. 자, 이 포같은 사가라는 게임에서의 마법 명중률은 올리, 그냥 올리 레벨에만 비례하기 때문에, 자, 지금 레벨이 4라서 마법 미스가 굉장히 좀 심한 뭐 그런 상태죠. 자, 일단 뭐 살긴 했고. 자, 힐포 중. 자, 빠져서 라이팅 에로. 아, 네, 그럴까 생각도 했는데, 일단은 플레임 아머를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둘이 싸우려고요. 자, 일단은 가서. 자, 마나 포션 있나? 아, 없네. 자, 얘는 그냥 몸빵. 자, 이렇게 맞아주면은 데미지를 그대로 반사시키기 때문에, 자, 보면은 이렇게 저우누스의 HP가 1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죠. 자, 피라 에로로 끝내면 되겠네. 자, 요렇게 일단 마무리.
아, 올라운드님 리하여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그기 이럴수가. 주가룸 너라도. 자, 요렇게 저우늦은 죽었고 지가룸은 요렇게 도망을 가죠. 하나를 놓쳤군. 바람이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플레임 아머랑 아이겐 아머가 둘 다 데미지를 반사하는 마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굉장히 유용하죠. 자, 요렇게 아스카리아의 부모님들은 전부 다 죽었고, 아스카리아 끝났소. 이젠 그만하시오. 자, 요렇게 아스카리아가 절망에 빠져있는 뭐 그런 상태고, 아스카리아, 이제 당신은 부모님이 남겨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해 생각해야 돼요.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말아요. 자, 요렇게 밤에 그럼 우린 가겠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자, 이걸 받아주세요. 자, 가문에서 내려오는 건데 지니고 있는 자에게 행운을 준다고 해요. 자, 흑룡의 열쇠라는 아이템을 줬죠. 이것을 왜 저에게? 저에게 더 이상 행운은 필요치 않아요. 잘 가세요.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자, 요렇게 돌아가면, 자, 아스카리아의 저택에 요렇게 불이 붙죠? 아, 아스카리아! 자, 요렇게 결국에는 그 분신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으, 불길이! 위아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아스카리아는 사망.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아스카리아랑 헤어지는 뭐 요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마을 사람들의 대사도 바뀌었죠. 자, 일단은 캐차 마을에 왔으니까, 자, 캐차 마을에 있는 그 패스맨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쿨가이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맨 만나고, 난난난난난난난. 자, 이제 패스맨을 전부 다 만난 것 같은데? 자, 지금 아군의 숫자가 3명이니까, 자, 이 시점에서 퀘일 했고, 퀘일 퀘스트 했고, 그 다음에, 프리스크 한 다음에, 프리스크를 하면서, 파워 퀘스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자. 아 뭔가 부금이 너무 발랄해서 매정하다고요. 그렇긴 하죠. 자, 아무튼 파워 퀘스트, 뭐 프리스크 퀘스트, 뭐 그런 걸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스크를 만나러 일단 아스카룬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아스카리아라는 캐릭터가 자살을 한다는 시점에서 뭔가 굉장히 좀 암울하죠. 아, 경험치. 태우나야 아빠님 리하이어, AM님 리하이어, 큐떡님 리하이어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그 아스카리아의 이벤트보다 더 충격적인 뭐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 올라가서, 아, 잠깐만요. 자, 일단 HP 좀 채워야겠다. 자, HP랑 MP를 채우고, 사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이 포가친 사가에 조금 잔인한 뭐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자, 아스카룬 산으로 일단 올라와 봅시다. 자, 쭉 가서, 자, 여기서 일단 세이브. 자, 가보면, 자, 우리 프리스크가 열심히 검술 수련을 하고 있죠. 프리스크 혼자 있군. 후훗. 아, 당신들이군요. 어쩐 일로. 후훗. 좋은 일은 아니오. 별로 개인적인 요구는 없지만 죽어줘야겠어. 아, 꼭두각시 가토님 어서세요. 훗. 니콜슨이 보냈나 보군. 그런 건 몰라도 돼. 원한다면 상대해주지. 하지만 여럿이서 한 사람을 공격하다니 비겁한 놈들. 자, 여기서 만약에 비겁한 거 인지 알았냐를 선택하면 프리스크의 그
대사라던가 막 그런 거를 들을 틈도 없이 그냥 목을 댕강 베어버리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1번을 선택하면은 프리스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자 우선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2번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군. 빨리 끝내주지. 자 여기 3명이서 다굴. 자 라이트닝 에로. 미스. 자 이렇게 프리스크는 굉장히 약하죠. 자 이렇게 프리스크를 다굴했을 경우 레벨업. 야 여법사가 경험치를 많이 올렸나보다. 하도 혼자 싸우는 부분이 많아서. 자 암튼 끝이다. 자 이렇게 프리스크가 비명을 지르면서 자 프리스크를 죽여버리죠. 자 프리스크의 머리를 얻었습니다. 네 호빗은 그 프리스크 이벤트를 통해서 떨궜어요. 끝났군. 후후. 자 이렇게 우리 주인공이 굉장히 악역인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자 이렇게 프리스크의 시체가 머리가 떨어져 있죠. 자 보면 아이템 중에 자 이렇게 프리스크의 머리, 자 머리를 댕강 베어가지고 흰 천에 쌓은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아무튼 뭐 요런 이벤트가 있고 이런 전마리가님 네네네네님 리아이어. 자 요번엔 한번 1번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자 프리스크 혼자 있군. 자 여기서 자 요번에 1번 한번. 좋아 그럼 나 혼자서 상대하지. 최소한 비겁자는 아니군. 각오해라. 자 1대1 전투. 호빗은 그 이벤트를 통해서 파티를 탈퇴했어요. 뭔가 그 우리 주인공이랑 그 가치관 같은 게 안 맞아서 버림 그런. 자 디게 안 맞네. 자 아무튼 요렇게 완료됐고. 자 아무튼 자 우리 주인공이 굉장히 악역같은 대사라죠. 흐흐흐. 목을 길게 빼라. 3274님 어서세요. 난 죽어도 괜찮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진실? 니콜슨이 어떤 자인지 알고 도와주는 것인가?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냐? 니콜슨은 불법으로 사람들과 엘프들을 잡아서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녹차빵님 어서세요.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뭐라고? 그깟 돈 몇 푼에 정의를 팔다니. 자, 여기서 이렇게 또 선택지가 나오는데, 자, 말이 많군 죽었. 요거를 선택하면 아까도 봤듯이 프리스크의 머리를 댕강하고 잘라버리죠. 자, 2번. 말할 기회 줘서 고맙군. 원래 나와 우리 가족은 글라시안 마을에 살았었지. 아버지와 나,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 2명.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하지만 그때는 그런대로 살만했어. 볼로만 얘기해. 급한 성격이로군. 어쨌든 그런 중에 셋째 없어졌어. 아버지와 나는 그 애를 찾아 헤맸지. 베르마이어의 사창가였지. 크흑. 그 애는 아버지를 보고 자살했어. 3년을 고생해서 겨우 찾았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 애가 남긴 유서에서 우리 마을의 지주인 니콜슨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았지. 고생고생 끝에 그 문서, 그 추악한 죄악의 증거인 그 문서를 가지고 고소하려 했으나 습격당해서 아버지마저도. 혼자 감신 살아남아서 집에 와보니 다 불타버리고 동생들도 모두 사라졌어. 사람 아님님, 병걸린 쥐프로님, 울산사랑님, 홍구의 로망님 어서세요. 자 아무튼 자 관가로 찾아왔더니 신고했더니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 얼버무렸지. 자 노맥에서 돈을 먹은 거야. 자 아무튼 니콜슨이 뭐 그런 사람이다 뭐 요런 걸 설명해주는 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수도로 올라가서 황제께 직수하려고 하는데 가는 도중에 자객이 깔려 있어서 여기서 숨어 지내는 중이었지. 후 다 얘기하고 나니 시원하군. 이즐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을 선택하면 댕강. 자 2번을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자 어서 쳐라. 아니 그만두겠다. 병주고 약주는 건가. 훗 서로 실력을 겨뤘다고 생각하자. 그래 이제 어쩔 셈이지? 글쎄
날 없애지 않았으니 니콜슨이 살아있는 한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뭐? 시킨 대로 하지도 않고 자신의 비밀까지 알게 됐는데 그저 너희를 살려둘 것 같나? 날 도와서 니콜슨을 같이 없애자. 싫다면 날 없애고 가든가. 자, 여기서 또 선택지가 뜨고, 자, 요렇게 또 죽일 수 있는 선택지가 뜨는데, 자, 요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손놀이사는 프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죽이는 선택지가 총 4개나 뜨죠. 부르댕댕님, 카이스님, 미정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2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들어봐, 나에게 좋은 수가 있어. 좋은 수? 뭔데? 일단 내가 너희 팀에 합류하겠어. 그리고? 니콜슨을 찾아가서 없애버린 거야. 어때, 찬성이지? 그게 다야? 달리 별 방법이 없잖아. 그래. 돈은 필요 없나? 자, 여기서 돈을 받읍시다. 당연히 받아야지. 자, 여기서 돈을 받아야만 이 프리스크가 이 일이 끝났을 때 동료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프리스크를 빼기 위해서는, 동료를 넣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요 아이템을 받아야 합니다. 혈풍 나그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폴리필리님 어서오세요. 자, 요런 식으로 파티에 우리 프리스크가 다시 들어왔는데, 자, 요 녀석을 앞으로 쓸 예정이 없기 때문에, 자, 빨리 퀘스트를 끝내고 빼버립시다. 영혼 소멸자님 리하이어, 미스터 스릴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프리스크도 동료로 영입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녀석은 아니라서 저는 비추합니다. 태훈다의 아빠님, 그리운 건 바다님 리하이어. 자, 일단 아스카리아도 끝냈고 퀘일도 잡아줬고 프리스크는 요거 하면 끝나고, 이제 이제 페샤르 마을 퀘스트를 끝낼까? 아, 이 속은 이 포가친 사가의 기본 속도가 원래 요런 속도인데, 그 포가친 사가의 원래 옵션 중에 F8을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게임의 속도가 빨라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베린저랑 파월. 자, 온 김에 일단 파월부터 할게요. 네. 아, 동굴 가서 누구 말씀하시는 거지? 자, 일단 풍차부터 돌리고. 자, 여기서 파월이란 녀석의 퀘스트가 있는데, 그 퀘스트를 끝낸 다음에 프리스크 버리고, 그 다음에 수위 이벤트 한 다음에, 아, 고민이네. 어떤 순서로 하는 게 나을까? 박정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세이브. 아, 라사야를 제일 먼저 하고 싶긴 한데, 그 라사야 퀘스트가 좀 늦게 떠요. 그래가지고 네, 버그 때문에 스탯값 이상하는, 아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세로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디스컨덴서님 리하이어, 군밤님 어서세요, 스페나님 어서세요. 자, 파월. 당신이 그 유명한 이지렌이군요. 나는 파월이라고 하고 만나서 반갑소. 당신들 모험가로서 명성이 높더군요. 허허허. 아, 내가 말이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블랙데인 늪의 남쪽, 그러니까 이 마을의 아래쪽에 어딘가에 막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소. 어떻소? 같이 찾으러 가는 게. 허허. 자, 구미가 당기는데. 허허, 그럼 가기로 결정된 거군요. 자, 쇠풀도 당김에 뽑으랬으니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자, 요런 식으로 파월과 함께 모험을 하게 되죠. 자, 가봅시다. 빵빵님 리하이어,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요 파월이란 녀석은 요렇게 레벨이 6의 인간 남자 파이터, HP가 290이나 되죠. 근데 이 퀘스트를 지금 할 수 있나? 일단 라이트닝 에로우는 있는데, 잠깐만, 경험치가 다 차있고. 자, 일단 우리 업업산은 레벨업을 할 수 있고, 남법산 안되고. 자, 일단 뭐 도전을 해보고 안되면 뭐 다음에 하면 되니까. 아, 마나포션 오케이? 아, 그러네. 네, 마나포션을 좀 빵빵하게 챙겨야겠네.
자, 라이트닝 에로 미스. 자, 우리 프리스크는 쓸데가 없으니까 자, 그냥 갖다 바치고 자, 파월도 마찬가지. 자, 좋아. 오우, 야, 프리스크 잘 싸우는데? 아, 파월 도끼요? 아, 저 도끼는 뭐 굳이 쓸모도 없고 지금 돈이 별로 없는 것도 아니어서 뺏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도적이 없는 상태죠. 자, 일단 얘 레벨 올리고 자, 돌아가서 아, 이 몬스터 왜 이렇게 나와. 자, 일단 퇴각할게요. 자, 도적이 없으니까 뭔가 애들이 이속이 다 딸려가지고 아니, 이속이 아니고 이동거리가 딸려가지고 한 번에 도망을 못 간다. 자, 후퇴. 자, 일단 우리 여법사의 레벨이 올랐기 때문에 어? 자, 잠깐만요. 아, 나 이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있는 포션이라도 분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하나 있고. 자, 아, 돌아가지 못하네. 자, 일단은 쓸데없는 건 다 갖다 버리고. 자, 아, 이것도 아, 진짜 아, 출발하기 전에 좀 마나 포션을 빵빵하게 샀어야 되는데. 자, 이거 왠지 망필인데. 자, 일단은 뭐 파월 이벤트만 하고 그 블랙드래곤은 나중에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요렇게 된 김에 파월 이벤트만 하고 바로 나옵시다 그냥. 자, 일단은 파월 이벤트만 먼저 할게요. 자, 이왕 가는 김에 한 번에 그 블랙드래곤까지 잡으려 그랬는데 자,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용의 상단 동굴이지 않소? 당신 정말 어리석군요. 그 말을 믿는단 말이오. 그건 보물 감춘 사람이 만든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오. 아, 그렇군요. 어서 들어갑시다. 자, 1층. 자, 요 동굴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동굴인데 자, 우선은 자, 오케이. 들림없소, 여기로 들어가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요. 자, 들어가면 응? 무슨 소리지? 어이쿠, 드디어 나타나셨군. 무슨 소리요, 파월? 로리콤플랑님 리아요? 사람 아니님 어서세요, 리아요? 자마이그? 그야, 파월, 수고 많았다. 헤헤, 수고는요. 오직 저는 자마이그님께 충성을 바칠 뿐입니다. 크크크, 나 위대하신 흥룡 자마이그님께 순순히 항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뭐라고? 파월, 우리 속이다니. 후후,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지. 이제 어쩌지? 자, 여기서 자, 물론 싸울 수도 있는데 일단 항복을 해야 아이템을 받기 때문에 자, 항복을 하겠습니다. 자, 무리야, 항복하겠소. 그, 잘 생각했다, 애송이. 특별히 나중에 먹어주지. 자, 요렇게 자, 감옥에 갇혔죠? 여기는? 자, 사람들한테 한번 말을 걸어봅시다. 자, 용의 먹이. 자, 당신도 일찌감치 포기하쇼. 난 벌써 체념했수다. 자, 용의 먹이 2. 아, 난 총각 귀신, 아, 총각인데 총각 귀신 되기 싫어. 회인의 오오라님 어서세요. 여긴 자나이그의 먹이 창고죠. 그나저나 내 차례가 언제일지. 이렇게 죽긴 너무 억울한데. 아, 난 용보다 여기 남자들이 더 무서워. 자, 아무튼 요렇게 용의 먹이를 저장해두는 뭐 보관 창고 같은 곳이죠. 자, 문이 완전히 잠겨있군. 도저히 못 열겠어. 자, 이럴 때는 벽을 한번 쭉 뒤져봅시다. 자, 여기 요 벽. 이쪽 벽이 조금 이상하군. 습기 때문에 벽이 약해 보이는데 모두 잠깐 비켜봐. 자, 요렇게 어깨빵으로. 자, 젠장 말도 안 돼. 이래서 국산 게임은 안 된다니까. 자, 여러분 어서 탈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니사쿠사쿠님, 성공한 남자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탈출하는 뭐 그런 이벤트. 자, 롱메이스 필요 없고. 자, 이래서 국산 게임은 안 되죠. 자, 쭉 가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가기 전에 이벤트성 전투가 있기 때문에 자, 마나를 일단 채워주겠습니다. 크나우님 리아이어. 자, 여기서 내려가면은 요렇게 전투가 벌어지죠. 건방진 것들! 감히 자마이근님께서 잠드신 틈을 타서 도망치려 들다니. 살려주시오. 살려달라고? 니놈부터 자마이근님의 간식을 바쳐야겠다. 히로 어쩌지? 길이 없어.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 잠시 피해주십시오. 흐흐, 분내기 모험가님들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나? 마음대로 갈 수 없지. 하하하. 어서 비켜라. 키키키, 입만 살아가지고. 자, 이제 자마이그님의 저녁 장거리를 준비해볼까. 하하하. 자, 요런 식으로 파월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 레벨 6에 HP가 290. 자, 우리 파티에 있을 때랑 그대로죠. 샴실다님 어서 대왕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프리스크랑 주인공을 몸빵으로 바치고 나머지 애들이 딜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우리 프리스크가 파워를 맞고. 자, 프리스크가 평소에는 쓸모없는데 이럴 때는 참 고기방패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주는 뭐 그런 캐릭터죠. 자, 아, 여기다가 범위 마법을 한방 쓰면은 아주 그냥 깔끔하게 다 쓸어버릴 것 같은데. 아, 이 레벨이 낮아가지고 범위형 마법이 없다는 게. 자, 그나마 있는 거라군. 요 피라 대전데. 자, 이쯤 했으면 한 4마리 맞을라나? 오케이. 자, 4마리가 맞긴 하지만 아군도 공격하는 굉장히 무서운 마법. 자, 여기 보고. 자, 다시 한번 피라 대죠. 자, 설마 우리 주인공 죽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자, 쪼무레기들부터 잡고. 자, 요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 이 포가친사가를 진행을 하면서 뭔가 경험치를 얻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피라대저로 일부러 그 아군을 죽여서 아군 죽이는 경험치 뭐 그런 걸 얻으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참 그때는 참 뭣도 몰랐죠. 자, 아무튼 라이트닝 에로. 자, 요걸로 한 마리씩 저격을. 히든카드님 어서 대왕했습니다. 자, 프리스크는 뭐 죽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죽으라고 냅두고. 야, 잘 막는다. 야, 주인공이 많이 컸네. 방어도 잘하고. 자, 라이트닝 에로 빠져서. 자, 라이트닝만 있으면은 뭐 무서울 게 없는 뭐 그런 게임. AM님 리아이어. 어우, 자, 좋아. 자, 스피드 필요 없고 라이팅 에로. 자, 일단 쫄부터 잡고. 자, 그 다음에 파월한테 자, 에로 한 방 더. 어우야, 잠깐만. 잠깐, 큰 거 한 방 맞았네. 자, 일단은 요 우리 주인공이 죽어버리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자, 회복을 일단 하고. 자, 가서 라이팅 에로. 아, 저놈의 미스. 아, 진짜 저 마법 미스가 참 짜증나는 점 중에 하나죠. 자, 일단 파월의 막타는 우리 여법사가 가져갔네요. FKRM님 리아이어. 자, 라이트닝 에로. 자, 요렇게 일단 마무리. 자, 레벨이 오른 캐릭터는 없네요. 흑흑, 도저히 안되겠다. 아니, 저놈이? 히로 그만해, 용이 올지도 몰라. 알았어, 자 어서 나가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한 보석입니다. 자, 베리렌의 사파이어. 성이니까 사양 않겠소.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자, 요런 식으로 파월의 소나기에서 저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는 뭐 요런 퀘스트가 있는데. 자, 일단 돌아가서 그 마나 포션을 좀 산 다음에 블랙 드래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레벨은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도전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 자, 쭉 올라가서